보잉을 또 합니다. 네. 거군데요. 네, 춤도 잘 추고요. 와, 쇼맨십도 있어요. 흥폭발합니다, 지금. 지금 들어올 때 15발자국 정도 걸었을 때 표정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태권도 사범님이자 공인 5단 비보잉까지 할 수 있는 미국 귀요미입니다. 바로 크리스 바넷입니다. 무장급 그랑프리 8강전입니다. 오케이. 사이드로 돕니다. 바넷 다시 로케. 오. 자, 뒤돌려치기 나올 때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150kg이 지금 위쪽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훅 걸고. 네. 백마트를 차나요? 나올 수 있나요? 아, 매달리나요? 매달리나요? 와, 둘 다 대단합니다. 네. 와, 150kg의 선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와. 오, 네. 아. 포지션 역전입니다. 크리스 바넷 그쪽에서 자 파운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바넷은 들어서 빠져나왔는데 룬구는 아직 대응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파운딩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요, 크리스 바넷. 버텨낼 수 있을지 바넷이 아주 침착하게 파운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움직임이 없는데요. 네. 지금 전혀 일어날 그게 안 보이는데요. 데미지가 크게 없더라도 네. 움직임이 너무 없으면 심판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재량이고요. 네. 자, 바넷이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기회를 잡아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네. 네, 룬구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바넷, 바넷에서 파운딩 계속 들어갔는데요. 경기 마무리입니다. 크리스 바넷 승리. 1라운드 TKO 승리 거둡니다. 아, 룬구의 매미를 봤는데, 네, 아, 한철이었습니다. 와, 피즈 동작이죠. 아, 네, 저 팔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워서 이제 밑으로 털어뜨렸고 룬구를. 그 이후에 이제 룽구가 사실 저 몸에 일단 누우면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바넷이 파운딩 연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크리스 바넷. 크리스 바넷. 2회合2分30秒.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리스 바넷. 무장급 그랑프리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